네, 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시사 코너입니다.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사건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뭐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. 2007년에 네. 이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이제 수정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를 받은 뒤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이관되지 않은 그 사건인데. 이게 1심, 2심은 무죄였잖아요. 네.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지난주 내려졌습니다. 지난 10일.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고 하는데, 이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. 참 오래된 사건인데요. 예. 2007년 10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잖아요. 예. 예, 그 당시 그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 비서관이 이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작성을 했어요. 사실상 녹취록인데 그 2007년 10월 9일 오후 3시 13분쯤 청와대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지원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문서 관리 카드를 생성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제 한글 파일로 작성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렸어요. 네. 근데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서 관리 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일단 열어서 내용은 확인했고요. 그때 확인한 다음에 문서 처리 항목에서 그걸 뭘 눌렀냐면 열람 항목을 눌렀어요. 이 열람 항목이 이제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문제가 된 건데요. 네. 이 그 당시 이제 보통 열람 항목을 눌를 때는 바로 노 대통령의 전자 서명과 처리 일자가 표시된다고 합니다. 예, 그리고 이 대통령은 문서를 본 후에 회의록 내용 중에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수정하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주를 달아 완성도를 높이라 이렇게 해서 재검토 의견을 남겼어요. 예. 그리고 또 분명히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이 지원 시스템에 올려두고 총리, 경제부총리, 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아직 완성된 것 아니잖아요. 완성된 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, 확실히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인데, 그렇게 해서 98조 회의록 초본이 이제 103쪽짜리 완성본이 만들어지는데, 이 완성본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고요. 예. 그 후에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, 이제 그 어쨌든 대통령의 그 재검토 의견과 수정 보완 지시가 내려온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인 그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 20일경에 문서 관리 카드를 계속 검토로 이제 처리가 된, 종료가 아니고, 이거는 계속 검토 상태다.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, 그게 나중에 그 문서 관리 카드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까지 해서 삭제가 되고 없어졌고,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이 되지 않은 것이, 이제 그게 실수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지만, 네. 일단은 이관이 되지 않은 게 발견이 되자, 이제 이게 고소가 된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7년 10월 두 번째 이 남북 정상회담 이 회의록 관련된 건데 그 다음 대선입니다. 2012년 대선 당시에 쟁점화가 돼서 논란이 컸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됐고요. 나중에 이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인 이제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네. NLL 포기 발언을 한 거는 이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 밝혀진 거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또 논란이 커졌는데 이 사건의 좀 쟁점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. 예, 일단은 기소된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하고 형법상 공용 전자 기록 손상 혐의로 2013년에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에 이 사건의 쟁점은 아까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아니에요. 예. 지금 언론에서 뭐 NNL 포기 발언 확인됐다. 그거 전혀 사실 아니거든요.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걸 그렇게 쓰면 언론이 잘못하는 거예요. 그거는. 네. 이 사건의 쟁점은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아니라 우선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었는, 이것이 생산되었는지 여부예요. 즉,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예정된 회의록 초안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가 네. 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에 이게 쟁점이에요. 당시 이제 이 네. 여당입니다. 새누리당이 이제 고발하면서 청와대 백종천 이 외교안보실장 또 조명균 안보정책 비서관이 이제 기소가 된 건데 네. 이게 쟁점이 이제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아니라. 네. 이 어떤 형식이 되겠네요. 대통령 기록물로 이게 생산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 부분 같은데요.
그렇죠. 완전 예. 형식적인 거예요.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노승 대통령이 문서 처리 항목에 열람 항목을 늘렸고 재검토 지시를 분명히 하였어요. 그런데 원래 대통령 기록물은 생산될 때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는데 예. 자 재검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열람 항목을 누른 것만으로는 결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형식적인 이 쟁점이지 회의록 내용도 아까 모든 것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의 그건 내용은 그동안 이제 그 당시 대통령 대선 당시에 그 당시에 야당이 여당이 쟁점했던 그 사안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내려졌을 때도 마치 그게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 내용하고 다른 네.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심, 2심에서는 이제 이 형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데 대법원에서 네. 유죄 판결이 내려진 그 좀 이유를 좀 짚어봐야겠는데요. 그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1심, 2심에서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뭐 초본이고 이건 아직 결재가 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없고 완전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제 이런 논리로 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났고요. 네. 났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와서 결국은 뭐 소부에 있다가 재논 합의체도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소부로 내려와서 이번에 5년 만에 판결 선고를 했는데 이 법리는 결국은 결재의 의미, 대통령의 결재의 의미 이거를 1심 재판, 2심 재판부와 그 달리 판단한 거죠. 아, 대통령의 결재 의미. 예, 의미를 달리 판단한 건데요. 예. 회의록에 관한 이제 대법원의 그 판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. 회의록에 관한 결재 의사는 일단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한다 하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 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서 서명과 처리 일자가 생성되게 했다. 그렇게 그다음에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 관리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그래서 수정 지시가 있을 때도 그것이 결재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다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누른 걸 아주 근거로 삼았는데 아, 그러니까 열람 항목만 눌러도 이 대통령이 결재를 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본 거네요. 그렇죠. 전자문서 서명이 생성이 됐다는 거죠. 그 열람을 눌렀기 때문에 만약에 반환 명령을 선택하면 예. 전자문서 서명이 생성되지 않는데요. 아, 요즘은 사실은 뭐 이 회사에서도 이 전자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은데, 예, 계속 얘기해 주시죠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대통령, 일단은 대통령이 아무리 수정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열람 명령을 선택해서 전자 서명이 만들어진 일상, 그건 그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생성이 됐다고 보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로 생성된 걸 어쨌든 간에 이제 무단 파기나 만약에 이게 훼손이나 되면은 그 자체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된다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문서 관리 카드 회의록이 이제 이게 한글 파일로 작성된 걸 첨부하기 위한 문서 관리 카드가 또 생성됐는데 이 문서 관리 카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로 어쨌든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 기록이다. 그러니까 전자 기록도 이것도 없어지면 이것도 별도로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외에 형법상 공용 전자 기록 손상죄에 해당이 된다. 그래서 두 가지 다 이거는 유죄가 되니까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이제 파기 환송이 된 것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회의록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대통령 기록물에 이 저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, 결과적으로. 예, 근데 그렇게 대법원에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판단한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예.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이게 좀 공교롭게도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2007년 7월 28일 처음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. 아, 2007년도에? 예, 2007년도에 바로 아. 바로 이 지금 비서관이 했다는 그 시점에. 예. 그 직전에.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하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법에 명시가 돼 있었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사무 관리 규정에도 네. 그 이 전자적 업무 관리 시스템으로 문서 관리 카드 규정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지시 사항까지도 그것도 보관하도록 돼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과 이 법률과 이런 기본적으로 그 입법 취지 문구에 아주 그 충실한 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게 형식 논리는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. 예.
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한,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이제, 당사자 본인의 의사는 이걸 완전한 문서로 보관할 의사는 아니었던 거죠. 그 수정이 네. 예정돼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. 아, 이게 참 뭐,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법원 판결이 또 의미가 있지만,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,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이 전원 합의체까지 갔다가 다시 소부로 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만큼 좀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겠네요. 네네. 아마 대법원에 와서 이게 되게 쟁점화된 것 같습니다. 이런 법규가. 아무튼 하지만 2007년에 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실렸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NLL 포기 발언,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,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대법원 결과는 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,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 수정과 보완이 예정된 회의록 초안 파일이 과연 대통령의 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가 과연 재판의 쟁점이었는데, 이 대법원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문구에 충실한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 여기까지 듣죠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.